기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꼭 해야 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기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꼭 해야 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사정경기라고 부른다. 제1경기, 책읽기. 혹시 부자들 집에는 예외 없이 개인 도서관이 있는 것을 눈여겨본 적이 있는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자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차릴 만큼 책을 많이 사 모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일찍이 그만큼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어느 현자가 이런 말을 했다. 한 인간은 그가 읽은 책의 총합이다. 왜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할까? 우선 그것이 곧 아이디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습득하는 새로운 단어는 모두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아이디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산이다. 책 읽기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수입이 우리가 책을 읽는 양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책이 곧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언제는 안 그랬느냐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당신이 19세기에만 살았어도 자기 책을 한 권도 가져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다. 다른 사람이 수년 동안 경험하고 연구한 정수를 단 몇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행운이다. 우리는 모든 실수를 더 이상 몸소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이 어딘가에 적혀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정보를 찾아 나서야 한다. 우리에겐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잘 발달된 인쇄술이 있다. 당신은 이런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겠는가? 일주일에 두 권씩만 책을 읽으면 1년에 100권을 읽게 된다. 7년이면 700권이다. 700권의 책이면 당신을 충분히 변화시킬 거라 생각하지 않는가? 제2경기, 자신만의 성공일지 쓰기. 이것은 백지로 된 책이다. 그 내용은 당신이 적어 넣는다. 이 책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책이다. 누구나 자신의 성공일지를 매일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날그날 당신이 올린 성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라. 약속을 잘 지켰거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당신이 받은 칭찬과 감사를 모두 기록해라. 우리의 뇌는 유감스럽게도 그리 믿을만하지 못한다. 우리 뇌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실패를 성공보다 10배 정도는 더 쉽게 그리고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전체적으로 실제보다 훨씬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된다. 또 우리의 주변 환경과 우리가 받은 교육은 이런 부정적 경향을 더욱 부채질한다. 어린아이들은 12살이 될 때까지 어른들로부터 된다는 말보다 안 된다는 말을 7배나 더 많이 들으며 잘한다고 한다. 또한 모든 언론 매체가 전하는 기사에 최소 80%가 부정적 기사라고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이라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나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성공일지를 기록하며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내 속에 불어넣는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것은 나의 모든 아이디어들이 기록된 아이디어 사전이자 내가 만나서 반가웠던 모든 사람들을 기록한 인물 사전이자 실패를 통해 내가 몸소 배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지식 사전이 되었다. 자신감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멈추어 서느냐 아니면 계속 나아가느냐는 항상 다음 단계로 나아갈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신감이 적은 사람은 언제나 위험을 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며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만다. 어느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의 자신감이다. 그리고 가장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자신감을 갖는 방법이 바로 성공일지를 쓰는 것이다. 제3경기, 세미나 참석하기. 세미나는 책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더 있다. 세미나에서는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더 많은 감각을 사용할수록 더 잘 배우는 건 당연하다.
게다가 강사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아무리 큰 세미나라도 트레이너와 개인적으로 인사하고 사귀는 것이 대부분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은 일상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것은 소위 발상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이를 뒤집어 생각하거나 기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직감에 더 강하게 끌리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이 비슷한 여러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학습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만남은 우리에게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되기도 한다. 좋은 세미나는 참가비도 비싸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참가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나는 일찍이 돈이 별로 없던 시절에도 한 해 최소한 4번 정도는 세미나에 참가한다는 원칙을 세웠었다. 때론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지만 나의 발전이 그만큼 늦어지는 데 따른 손실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한 비용은 이를 소홀히 하는 데 따른 손실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이 나는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나는 이제 1,500만 원짜리 세미나에 참가한다. 그리고 매번 세미나가 끝나고 두세 달 안에 참가비의 두 배 이상을 추가로 벌어들인다. 제사 경기, 모범 찾기,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방을 통해 대부분의 것을 배운다. 또한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책이나 공부도 우리 자아 형성에 우리 주변 사람들만큼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주변에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는 발전한다. 반대로 더 못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는 정체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과소평가한다. 자신을 대단히 독자적인 존재로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나의 최근 상담원은 이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개와 한 침대를 써서 얻는 것은 벼룩뿐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사람들은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운명마저도 바꿀 수 있는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보도 셰퍼 저자의 돈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